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만화 일기를 써봤어요. 우선 첫 번째,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뭐인 것 같을까요? 뭐인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어떤 언니네 놀러 간 거예요. 인도 언니네인데요. 이름이 프라게티하고 가리아시라는 언니가 있어요. 프라게티가 작은 언니고, 가리아시가 큰 언니예요. 전 프라게티 언니랑 그림찾기 놀이를 했고요. 가리아씨 언니는 연수랑 같이 우노를 했어요. 우노라는 카드 게임을 했어요. 알려줄게요, 이 그림들. 지금 언니네 집에 가고 있는 거고요. 언니네 집에는 엄마, 할머니하고 그 아빠하고 언니 두 명 있어요. 작은 언니, 큰 언니라고 쳐봐요. 작은 언니랑 저는 그림 찾기 놀이를 했어요. 재밌어요.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찾는 건데요. 엄청 재밌어요. 그 다음에 전 아주 잘 못해서 제가 언니 승, 그레이스 승, 언니 승. 제가 이 게임 워낙 잘 못해서요. 하고 우리 집에 갔습니다. 너무 짧은 그림이에요. 저는 작은 언니는 저도 만들기를 좋아해요. 작은 언니도 만들기를 좋아하거든요. 만드는 언니를 좋아하고 저도 만들기를 좋아해요. 하고 큰 언니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선크림을 발랐는데 뭐가 났어. 네모나게. 가요, 뭔지. 네. 퀘스천을 내보겠습니다. 나는 작은 언니, 가리아씨랑 놀았다. 아니, 이거 말고요. 나는 언니네 집에 갔다. 인도 언니네 집에 갔다. 1, 2, 3. 정답은 5. 두 번째 놀이, 아니 두 번째 question. 나는 언니랑 그림 찾기 놀이를 했다. 아니 그림 찾기 놀이를 안 했다. 아니 나는 오노를 했다. 정답은 X였어요. 전 그림 찾기 놀이를 했고 있었고요. 언니는 4번 게임을 했는데 언니는 총 3번 이기고 나는 한 번밖에 못 이겼다. 이건 2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예요. 하고 또 뭐 할까?
어려운 문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나는, 아니, 큰 언니 이름은 프락입니다. 나는 나리아 씨 작은 언니와 같이 그림 찾기 놀이를 했다. 이건 어려울까? 20초 드릴게요. 네, 정답은 X예요. 이거 살짝 뭐지? 쉬운 문제 같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문제를 잘못 들으면 당연히 틀리는 문제거든요. 제가 제 문제는 난 나리아 씨 작은 언니와 그림 찾기 놀이를 했다 라고 했잖아요. 왜, 어? 왜 그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게 아니냐면요. 왜냐면, 난 프라쿨티. 이름이 달랐어요. 나리아 씨라고 했죠? 나리아 씨는 큰 언니예요. 프라쿨티. 작은 언니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나리아 씨라고 했잖아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X예요. 나는 프라쿨티 언니랑 놀았다요. 제 동생은 큰언니, 아니, 작은언니, 가리아씨하고 놀았다. 20초 드릴게요. 아, 오늘 게임을 했어요. 우노 게임을 했다. 답은 X예요. 왜냐면 연주는 큰언니 프라클티가 아니고 큰언니 가리아 씨랑 놀았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그림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더 재밌는 걸 해둘게요. 찍어볼게요. 그러면 안녕.